열악한 근무 조건에 다수의 의료진들이 사직하면서 호찌민시 공공병원들이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레틴 퀸느 호찌민시 보건국 부국장이 4일 열린 코로나19 예방통제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에만 공공의료 부문에서 사직한 의료진이 400명이 넘습니다. 또한 지난해 1월에서 10월 사직한 의료진은 96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1명이 증가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장거리 출퇴근,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보수 등 여러 사유로 사직한 후 주로 개인 병원 등으로 이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내 공공병원과 보건소의 의료 공백은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사직한 의료진 대부분은 낮은 임금, 기술 경험 기회 부족, 과중한 업무, 코로나19에 따른 수입 감소 등의 이유로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기준 호찌민시 의사 수는 인구 1만 명당 20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나 선진국의 36명에서 62명에는 아직 크게 못 미칩니다. 느 부국장은 시인민회의는 풀뿌리 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해 이번 주에 일선 의료진을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의 의료진이 부족하자 호찌민시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센터에 근무할 의대 및 간호대 신규 졸업생들에게 의무 근무를 명령하고 은퇴한 의료진들이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 임금 인상, 경력 개발 등에 관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회계법인 KPMG와 옥스퍼드 대학 의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지난해 1월 발표한 디지털 의료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베트남의 의사 수는 7만 7,995명, 간호사 수는 12만 8,386명입니다. 이는 2018년 베트남 인구 9,554만 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0.82명, 간호사 수는 1.34명으로 2018년 한국의 의사 수 2.39명, 간호사 수 7.61명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